야, 오늘 이 라일락 꽃 향기가 솔솔 풍기는 동네에 나왔어요. 나이가 들었나? 이 꽃이 이렇게 눈이끼리 가네요. 여기는 중구 대봉동이에요. 이쪽 동네는 젊은 층, 20, 30대들이 많이 선호하는 임대 지역입니다. 우선 동네가 상당히 깔끔하죠. 그리고 각종 핫플레이스, 먹거리면 먹거리, 카페, 뭐 소품샵 등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구라고 하면 또 김광석 거리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위기는 예전만큼 핫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오면 대구 관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 동네 많이 와요. 그래서 동네가 상당히 밝아요. 이런 예쁜 상가주택들도 있고요. 주택을 개조해서 예쁜 카페로 만든 곳도 있고요. 동네 보시면 동네 참 괜찮다라고 지방 분들도 괜찮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요즘 날씨도 이렇게 좋게 풀리고 해서 집을 보러 나오시는 손님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건물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그중에 가격 조금만 조금 조율을 하시면 매수하시기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건물들을 제가 안내를 하다 보면 좀 수익이 안 나오는 건물들이 참 많아요. 요즘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고 운영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수익이 없다, 이래갖고 우회 먹고 사노,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데 뭐 아파트 사고 말지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건을 찾다 보니까 수익도 꽤나 괜찮게 잘 나오고요. 위치도 세 받아 먹고 세 주기 좋은 위치입니다.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대지는 이제 70평이고요.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게, 투룸은 한 가구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차장은 앞쪽으로 3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도 4대 정도 주차할 수가 있어요. 주차는 총 7대 가능할 것 같고요. 건물 내부는 사실 크게 보여드릴 게 없어요. 뭐 공실이 없어서 보여드릴 게 없는데, 한번 쑥 한번 훑고 내려오도록 할게요. 자, 바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주인 세대가 없는 집들 단점이, 그래도 조금 관리 상태, 청결 상태가 다르긴 해요. 아무리 전문 관리인을 맡긴다고 해도 주인만큼 못하거든요. 지금도 딱 느껴지는 게, 그냥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물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2층, 3층, 이야, 생수. 2층, 3층 동일하게 원룸 5가구로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 보증금 300에 월한 38만 원 정도 이렇게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총 4가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403호, 여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원룸으로, 그리고 3호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옥상 입구까지 올라와 봤고요. 옥상에 꼭 올라오니까 이렇게 뭐 타일이 터진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네요. 건물 지은 지는 이제 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손볼 거는 점점 손봐야 될 상태가 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디라. 옥상은 방수는 또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옥상이 잘 관리가 되고 있네요. 주변 한번 볼게요. 이쪽이 건물의 동쪽입니다. 신천대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위치라서 차 타고 이동하는 세입자분들, 고분들에게도 딱 맞을 것 같고요. 그 앞이 김광석 거리이고요. 그리고 건물 북쪽으로는 삼덕동과,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경북대학교 병원입니다. 의과대학도 같이 돼 있죠. 대학병원도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 안쪽으로는 대구 중심 동성로가 입지해 있는 건물입니다. 자, 1층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늘 건물 총 월세가 거의 한 540만 원 정도 나와요. 은행 이자 빼면은 한 3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뭐 관리비 이래저래 빼도 200만 원 중후반 정도는 나옵니다. 보통 건물들을 노후 대비로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월세가 한 200만원 중반선을 넘어가줘야 내가 좀 묵고 놀고 할 수 있는 수익이 되죠. 근데 요즘 나와도 뭐 100만원, 100만원 이하 있는 건물들 좀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관리해도 뭐 수익이 없어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선택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수익도 꽤나 또 잘 나오고 이런 대구의 관광 명소도 바로 옆에 있는 위치라서 임대하기 좋은 매물입니다. 바로 앞에 이 건물, 오늘 소개한 건물이니까 찾아오기도 쉬우실 거예요. 바람 쐬러 나오신다 생각하시고 차분차분 한번 둘러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시고요. 영상은 마지막에 띄워 놓을게요. 내역 보시고 가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